강의 시작하기 전에 오늘 간, 암, 간 경화, 뭐 이제 간 이식 이 얘기를 했으니까 간 이식에 대해서 간 이식뿐만 아니라 모든 이식에 대하여 가장 세계에서 유명한 분이 닥터 토마스 스타즐이라는 사람도 제가 금방 또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이분이 2017년도에 돌아가셨더라고. 그런데 이제 하여튼 이거 ChatGPT에 토마스 스타즐 탁 치면 탁 때리면 아마 그분이 한 업적이 쫙 나올 거예요. 참 편리한 세상. 네. 자, 이 시간에는 항암 치료가 어떻게 발전해 가고 있나. 그것에 대하여 항암 치료, 치료제, 항암제의 발전상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옛날에는 유전자가 변질돼서 정상 세포 속에 있는 정상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암세포가 되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암이라는 것이 왜 생기는 줄을 알 도리가 없을 때예요. 이제 그때는 뭐 그때는 T세포라는 것도 잘 뭔지 모를 때예요. 그래서 암세포가 생기면 T세포가 와서 이제 여러분이 여러 번 본 이 사진대로 이렇게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는 것도 몰랐던 때예요. 그러나 암 환자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암이 왜 생겼는지 우리의 면역 세포 그때는 T 세포라는 것도 몰랐어. 그게 제가 의과대학 입학했을 때예요. 그래서 이 T 세포라고 부르지도 않고 이제 피를 뽑아서 현미경으로 보면 이런 세포들이 보이거든. 특징이 뭐예요? 근데 이 세포가 뭐 하는지를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포 이름을 어떻게 붙였게? 티세포 이름을 웃겨요. Small, small이 뭐예요? 작다, 작죠? 그렇죠? 그 다음에 small, round, round는 뭐예요? 동글동글하다. 참 바보 같은 이름이죠, 그렇죠? 왜 바보 같은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죠? 왜? 이 세포가 무슨 일을 하는 세포인 줄은 몰랐으니까. 아시겠죠? 작고 동글동글한 세포다. 이제 그걸 몰랐을 때. 그러니까 뭐 그 당시는 뉴 스타트고 뭐고 뭐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 자 그러나 이 시대에도 암 환자가 있어 암 환자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 의사들은 무슨 생각밖에 못했게? 암세포만 죽이자. 그래서 세포를 죽이는 독소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는 알고 보면 그것은 본래는 무슨 세포였어요?
정상세포였지. 그러니까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독소는 당연히 정상세포도 죽이죠. 그리고 이제 이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인다는 사실도 몰랐으니까. 그런데 정상세포 중에 항암제 때문에 제일 잘 죽는 세포가 T세포라는 것도 몰랐어. 하여튼 암만 죽이면 된다. 라는 그런 생각, 참 단순 무식했던 때예요. 그래서 그런 암 세포를 죽이는 제1세대, 그렇게 제1세대로서 항암제, 제1세대 항암제로서 이것은 암 세포를 죽이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 약이 많은 1세대 항암제 독소들이 나왔어. 나왔는데, 그래서 각 제약회사에서 이 암 환자가 세상에 많으니까 여러 종류의 1세대 항암제를 만들어냈어요. 수도 없이. 예. 근데 제약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약을, 제약회사에서 약을 개발했으면 대박을 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 대박을 칠 수가 없는 거야. 예. 왜? 이 1세대 항암제 가지고는 저 T세포까지 죽이니까 도대체가 암치료에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자꾸 그 암 환자들이 항암치료에 이렇게 자꾸 그 미련을 갖고 있어. 미련. 왜 미련을 갖고 있어? 항암 치료 받고 난 사람도 있잖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박사님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항암 치료 받고 나신 난 분도 있잖아요. 이건희 씨도 폐암 말기 환자였어요. 예. 네. 벌써 그게 한 30년 전이었죠. 예. 네. 근데 났어요, 안 났어요? 예. 네. 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후로는 그분이 암 때문에 죽은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럼 이건희 씨 같은 걸 보면, 이건희 씨가 어디 가서 한국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가망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갔어요? 미국 갔어요. 미국 그 텍사스 주에 있는 MD 앤더슨이란 세계 최고의 암센터가 있어요. MD 앤더슨 암센터. 거기 가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암이 뭐 더 악화되었다. 암이 재발했다. 그래서 암 때문에 죽었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게 미국 갔다 와서 5년, 10년, 암 소식이 없잖아. 그리고 이제 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낫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MD 앤더슨이라는 그 비싼 세계 최고로 비싼 최고의 암센터 가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건희 씨가 낫다. 그러면 참 돈이 좋구나. 이제 이렇게 되죠. 그렇죠. 돈 많은 사람은 그런 병원에 가서 치료가 되니까 암이 낫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건희 씨는 이제 그 비싼 데 가서 이제 치료를 받고 그때가 말기였어요. 폐암 말기. 폐암 말기면 다 죽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그 암이 낫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낫을까? 자, 암이 나려면 저렇게 돼야만 나아요.
그렇죠? T세포가 강해져서 암세포를 죽이면 낫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암세포 속에 있는 변질된 유전자들이 다시 정상 유전자로 어떻게 돌아오면 나. 그런데 그 유전자가 변화, 정상 유전자로 다시 회복되려면 뭐가 필요해? 응? 생기가 필요해. 생기가 필요하고 그 생기, 진선미, 긍정적 생각, 긍정적 뜻을 확고하게 뭐예요? 선택. 그런 분들은요, 이건희씨 같은 분들은 항상 뭐를 집중적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면 뭐를 확실히 파고드는 분들이에요? 원인. 흐지부지하게 문제를 해결 안 해. 지독하게 파고들어가서 이것이 원인이구나. 그래서 그 원인을 수정해가지고 그 삼성이라는 그 기업체 문제를 해결하는 철두철미하게 뭐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원인을 찾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건희 씨는 아하, 제 추측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MD 안드슨에도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건희 씨는 포기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병원사 안 된다니까. 어떻게 하는 사람? 포기하지 않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암에 걸렸을까? 이게 지금까지 병원에서, 인류 병원에서 다 치료를 해봐도 원인을 얘기를 해주지를 뭐예요? 않는 거야. 원인이 뭘까? 그래서 거기 똑똑한 사람 많잖아요. 자, 암의 원인에 대해서 다 해서 인터넷에 검색해서 보고해. 그럼 보니까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스트레스고 나쁜 음식이고 뭐 술에다가 이런 게 암을 일으키는 내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T세포가 약해지는구나. 암은 그래. 지금부터 나는 술 마요. 끊어. 담배도 끊어. 지금부터 나는 건강한 식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포기하지 않고 원인을 색출해가지고 생활 습관을 어떻게 확 바꾸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난 거예요. 아시겠죠? 미국에서 치료했기 때문에 난 게 아니야. 사실 제가 이런 분을 한번 만났어요. 한 번은 그 서울에 무슨 동이라 그랬더라? 장위동이라는 동이 있나요? 예, 네, 장위동 어느 큰 교회에서 저를 이제 초청을 해줘서 가서 이제 뉴 스타트 세미나를 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아침 11시부터 12시 반까지 강의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7시 반부터 9시까지 강의하고, 하루에 두 번씩 이제. 이제 하루는 강의를, 이제 아침 강의를 했어요. 끝나고 이제 12시 반에 강의가 끝나는데, 12시쯤 돼가지고 어떤 중년 신사 한 분이 아주 혈색이 좋게 해가지고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당을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가 어서 오십시오. 그러고 아주 건강한 혈색이 좋으신데 너무너무 건강하신 분이 이 건강 세미나에 오니까 참 좋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박사님,
저도 암 환자였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아, 저 암 싹 났습니다. 어떻게 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주치의가 삼성병원에 누구누구 박사래. 그러면서 제가 주치의를 잘 만나가지고 그분이 그냥 싹 다 낫겠대. 아주 운이 좋았죠, 뭐. 제가 그 말 믿게 안 믿게.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다 믿어요. 그런데 저는 안 믿어. 왜? 항암 치료로 암이 날 수 없는 거야. 왜? 저 T세포를 같이 죽이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안 믿죠. 안 믿고 이 사람은 뭔가 뉴 스타트 가까이 뭐예요? 생활을 바꾸었다는 건 저는 확신해. 낫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뭐 주체를 잡만서 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또 이상해지니까 제가 이제 시침이 딱 되고 물었어요. 그 항암 치료가 끝나자 말자 선생님의 그 생활에 어떤 큰 변화가 온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 제가 제 생활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 어떻게 변했습니까? 아,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박사님, 저는 사업만 하면 돈을 번대요. 성공한대. 그래서 그래서 암 걸리기 전에 그때 암 걸렸을 때도 그때도 사업을 하고 계셨습니까? 아, 그때는 사업이 너무 잘 돼가 자기가 두 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한다고 너무너무 바쁘고 밥도 잘 못 먹고 그래서 이제 또 뭐 서로 교제하고 뭐 이런다고 술도 많이 먹고 그래서 너무 바쁘게 지내고 과로하고 스트레스도 좀 받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 때문에 암에 걸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원인을 따져요. 그래서 내가 항암 치료를 해보니까 다시는 이런 고통스러운 치료를 안 받아야 되겠단 말이야. 그러네, 암에 뭐예요? 안 걸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제가 곰곰이 왜 내가 암에 걸렸는가를 뭐예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대요. 그래서 무슨 결심을 했나? 자, 내가 이제 돈은 충분히 뭐예요? 벌었잖아. 근데 왜 내가 자꾸 더 벌라고 욕심을 내고 있었다는 것이 암의 원인이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사업체를 물려주고 자기는 건강하게 살도록 제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꿨대.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지난 3년 동안 계속 운동하고 그래서 누가 박사님 얘기를 해가지고 뭐 현미밥 먹어야 된다, 채소를 먹어야 된다 해서 그래서 먹고 그래서 박사님 그 플랜카드를 보니까 박사님 이러면서 그래서 반가워서 들어왔대. 뉴스타 센터는 와본 일도 없고. 그리고 이제 식생활도 바꾸고 뭐 오늘도 방금 산에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오는 길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삼성병원 좋은 주치의를 만나서 항암 치료받고 나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건 아니죠. 이 사람이 나는 다시는 안 걸리면 안 되겠다. 그리고 뭐예요? 생활을 바꿨기 때문에 저 T세포가 다시 강해져서 암세포를 다 제거하고 재발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가 완치 판결을 받았대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해가지고 항암 치료 때문에 암이 난 건 아니에요. 암이 났다는 것은 뭐가 더 강해져서 난 거예요. T세포 유전자가 켜져서. 그래서 T세포가 암세포를 죽여주고, 그 다음에 T세포가 강하니까, 그 다음부터 그 사람 몸에서 암세포가 생기더라도 생기는 쪽쪽 뭐예요? T세포가 다 계속 매일매일 암세포를 죽여주니까 재발이 없는 거지. T세포가 약해져 있는데 재발이 왜 안 된단 말입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 제약회사에서는 지금 뛰어난 항암제를 개발해서 대박을 치려고 경쟁하면서 온갖 일반 항암제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러나 그 수많은 약들, 그 암이 얼마나 지금 이 세상에 중요한 병이에요. 그래서 이 암을 이길 수 있는 이런 병, 이런 약을, 진짜 좋은 약을 만들어내면 틀림없이 노벨상을 주죠. 그러나 일반 항암제는 수백 가지의 항암제를 개발했으나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 전혀 노벨상 줄 생각이 없어. 왜? 뭐 효과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노벨상 심사 측에서는 항상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고 하면, 면역력이 약해져서 암이 걸렸는데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약을 개발해야지. 오히려 이 일반 항암제는 면역력을 어떻게 더 약화시키는, 그래서 우리는 생각 없다. 노벨상 줄 생각을 없다. 그러나 이제 과학자들도, 그래, 이게 궁극적으로 항암제 중에, 항암제로서 가장 좋은 항암제를 개발한다면, 그 항암제 자체가 환자가 그 약을 주사를 맞든가, 먹든가 하면, 어떻게 하는 약이라 해야 돼? T세포를 어떻게? 더 강하게 하는 약을 개발하고 싶은데, 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 2세대 항암, 2세대. 이제 2세대 항암제는 일반 항암제보다는 좀 더 나은 항암제. 어떤 면에서? T세포를 파괴하는 것이 훨씬 뭐예요? 적어. 그래서 이것을 2세대 항암제를 표적 항암제라고 부릅니다. 다른 건강한 세포는, 공격을 하지 않도록 하고, 암세포만 공격하도록. 자, 그래서 표적 항암제. 예. 자, 그러면, 이 표적 항암제라는 것이 어떻게 개발이 됐느냐, 이거를 여러분 조금 아셔야 돼요. 자, 우리 몸 안에 세포가 있으면, 여기 안에 유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어떤 세포다. 내 안에는 어떤 유전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세포들이 항상 표면에 나타내.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집에는 다 대문이란 게 있고, 대문에 뭐가 붙어 있었어? 문패가 붙어 있었죠. 이 집에는 이상구라는 사람이 삽니다. 다 문패. 그래서 이 집 주인의 그 이름, 그 문패가 붙어. 우리 세포들도 그래요. 세포가 자기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그 어떤 유전자가 그 세포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문패를 따로따로 붙이는 그 유전자가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문패를 만들어서 세포 표면에 붙여요. 그래서 이제 이제 문패를 이렇게 붙이면 그래서 그 암세포들도 문패가 있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알아낸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암세포에 이제 문패가 뭐 이런 문패가 붙어 있다. 그러면 이제 과학자들이 요 문패를 떼내요. 떼내가지고 문패 구조가 정확하게 어떤 구조냐를 이제 다 보고 그 구조를 감지하는 어떤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항암제가 아주 독한 항암제가 있다면 여기에다가 이제 뭘 붙이냐고 하면 요 문패가 너무 복잡하다. 요 문패에 착 맞는 문패 이제 구조를 알아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걸 만들면 돼요? 만들면 돼. 그 만들어가지고, 항암제를 몸속에 넣어주면, 요 구조가 어디에 맞아요? 자, 이렇게 가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여기 쫙 올라붙겠죠. 그렇죠? 문패. 네. 이렇게 해서 항암제가 탁 가서 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만 찾아서 죽일 수가 있어. 이 독한 약. 그래서 이 약도 독하기 때문에 이제 문패를 못 찾은 약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들은 이제 몸에 퍼져서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막 피부가 막 벗겨지고 막 이런 아주 나쁜 이 표적항암제다 나쁜 그 부작용이죠. 그래서 이제 딱 해서 요 암세포를 죽이니까 암세포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들도 살궁리를 해야지. 그래서 이제 암세포들이 자꾸 이상한 물질들이 와가지고 문패를 딱 보고 탁 문패를 때리니까 자기들이 죽는단 말이야. 그럼 어떡하겠어? 여러분, 코끼리들이, 예? 코끼리들이, 예? 총소리가 탁 났는데 가보니까 상아가 잘려있어. 그러면 뭐예요? 상아가 없으면 살겠다. 그렇죠. 그래서 상아가 없는 코끼리가 나오듯이, 이렇게 암세포도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적 항암제가 가서 자꾸 공격을 해서 죽여? 그러면, 이 암세포들은요, 아주 고약한 세포들이야. 이 문패 때문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 문패를 어떻게? 이상구를 김상구로 바꾸자. 그러면 나를 때리지? 그래서 문패가 바뀌어요. 그 유전자가 그렇게 변해요. 이거 꼭 뭐가 같으냐고 하면, 이러면 농약, 그렇죠? 농약을 치면 첫 해는 거의 다 죽어. 그런데 이제, 와, 그러면 살아남은 이제 해충들이 어떻게 할까요? 유전자를 바꿔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똑같은 농약을 써도,
결국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내성.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이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면 어떻게든 살아 남기 위하여 내성이 생겨요. 그래서 이 표적항암제가 맨 처음에 개발됐을 때는 난리가 났습니다. 막 너무너무 효과가 좋아. 정말로 이 표적항암제 때문에 암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게 됐다고 착각할 만큼, 와, 효과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일반 항암제로 그렇게 1년을 치료하고, 뭐, 12차를 치료했다, 뭐, 24번을 치료를 받았다. 이래도 안 났던 암이 표적 항암제가 와가지고 촥 하니까 막 샥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 신기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온 의학계에서 막, 와, 이제 암은 정복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한 4개월, 5개월까지는 이제 암이 잘 죽어요. 죽는데, 제일 많이 죽는 때는 언제게? 첫 달. 그 다음에 두 번째 달이 되면 뭐예요? 죽는 게 조금, 그렇게 많이 안 죽어. 3개월째는? 더 안 죽어. 그래서 4개월, 5개월 지나면, 네, 완전히 문패가 바뀌어가지고, 끄떡도 안 해. 아시겠죠? 그래서, 표적. 그것은 결국은 뭐예요? 내성 때문에, 지금 아직도 이 일반 항암제를 쓰면서, 일반 항암제를 써다가 이제 일반 항암제 내성이 생겨서 드디어 일반 항암제를 써도 아무런 효과가 없고, 오히려 어떤 때는 일반 항암제를 자꾸 써다 보면 면역력을 더 약화시켜 가지고 일반 항암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더 암이 뭐요? 퍼지고. 그런 분들, 여러분들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표적 항암제를 사용하는 거죠. 그 표적 항암제는 그냥, 이제 곧 내성이 생길 거라는 사실을 의사들도 다 알고, 그래서 이제 표적 항암제를 쓰기 시작하면, 암이 막 쑥 줄어. 그 환자들은 뭐예요? 와, 이 약을 쓰면 낫는 모양이다. 근데 그것도, 4개월, 5개월이 지나면 그다음부터 안 죽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표적 항암제도 정말 그때 센세이셔널 했습니다. 표적 항암제 최고다. 그러면서 이제 의사들이나 이제 이 노벨상 심사 들 쪽에서는 뭐 하는 거야? 면역력을 강화시키도록 해야지. 봐, 표적 항암제도 안 되나?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는 방법은 안 된다는 게 뭐예요? 이제 증명이 됐으니까 이제 한번 면역 항암제를 만들어 봐, 좀. 자, 그래서 제 3세대 항암제가 바로 면역 항암제입니다. 자, 이 면역 항암제. 면역 항암제 치료를 받으면, 빌빌하던 내 T세포들이 어떻게 갑자기 강해진다. 와, 좋아요, 안 좋아요? 바람직해요, 안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면역력을 강하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지금 면역력이 T세포,
그러니까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힘이 약해진 것은 뭐 때문이에요? 생기를 못 받아서 그렇잖아. 그러니까 기가 막혀 스트레스로 막 억장이 무너지고 막 기가 막히고 막 그 스트레스 때문에 지금 T세포 유전자가 기가 막혀서 꺼져가지고 그래서 암세포를 못 죽이고 있는데 그 환자를 도와주려면 뭐만 받도록 해주면 돼? 생기를 받도록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나 과학자들은 생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뭐예요?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뭐 생기란 게 뭘 있어? 뭐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물질적으로 어떤 약을 만들어 가지고 T 세포를 어떻게 강하게 만들어 주는 방법을 이제 강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나의 그 내가 기가 많이 막혀서 그리고 나의 선택이 너무 스트레스 받는 쪽을 선택했고 부정적인 쪽을 선택했고 그래서 내가 생기를 충분히 못 받아서 내 유전자가 꺼져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과학자들은 어떻게든 어떤 제약회사에서 뭘 만들어내야 돼.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야 돼. 어떤 약이라는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그 약을 주면 T세포하고 이제 우리 몸 안에서 T세포하고 암세포하고 만난단 말이에요. 만나면 여러분 제가 이미 강의 드렸잖아요. 암세포하고 T세포 사이에는 암 면역 균형이 있다. 그래서 암세포하고 이렇게 혈관 속에서 T세포하고 이렇게 서로 만나보면 T세포가 빌빌한지 안한지 암이 알아요 몰라요? 아, 알아요. 그리고 T세포도 나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암세포하고 싸워서 승산이 있어 없어? 없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러면 이제 암세포는 더 신나서 더 이제 강해지고 암세포 강해질수록 면역세포는 어떻게 더 약해지고 또 면역세포가 강해지면 뭐예요? 암세포는 더 약해지고 그래서 딱 균형이 잡힐 때를 우리가 암 동면 상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내 면역력이 약한 이유는 나의 정신적 또는 뭐예요? 생활 습관, 뭐 운동 부족, 물도 충분히 마시지 않고 내가 심호흡도 할 줄 모르고 산소 공급도 부족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T세포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T세포 올바로 생기가 와도 올바로 작동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는 상태니까 생기만 받으면 될 텐데 이제 과학자들은 생기 생각을 안 하니까 이거를 그래서 T세포는 암세포를 만나도 어떻게 만나도 죽일 생각을 안 해요. 암 환자들의 T세포들은 이것이 T세포고 여기 암세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확대해서 보여드리죠. 자, 그래서 T세포 그렇죠? 이거는 갈색 세포는 cancer cell. 그래서 이제 암세포가 이 T세포를 만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뭘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T세포와 이 암세포가 만났을 때 악수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암세포의 손이고 이거는 T세포의 손이에요.
근데 이 암세포는 T세포를 만나서 악수할 때 반드시 자기가 암세포라는 이 신분증, 막 문패라고 다 할 수 있어요. 자기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돼요. 나는 암세포다. 그러면 T세포는 신분증을 보고 암세포구나. 이제 이렇게 되면 T세포가 건강하다면 너는 이 몸 안에서 살 자격이 뭐요? 없어. 너는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내가 너를 죽여야 돼 하고 죽이는 게 그게 정식이에요. 그러나 암 환자들의 T세포는 이 암 세포를 만났을 때 그냥 인사만 해. 아, 암 세포시구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니까 암 세포 뭐라 그랬습니까? 아, 우리 T세포 선생님이 빌빌하기 때문에 저는 아주 살기가 좋습니다. T세포님은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그럼 T세포가 뭐라 그럴까요? 나는 이 주인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난 기운이 하나도 없어. 그러고 보내. 그 T세포. 예. 다시 또 뵙겠습니다. 그 T세포 늠름하게 돌아댕겨. 아, 저 암세포들은. 암 환자의 암세포들은. 자,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예? 네? 어떻게 돼야 돼? 이러고 이제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여러분이 여기 보니까 T세포 표면에 요렇게 Y자 같이 생긴 요게 있죠? 요거를 CD28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민원 창구가 있어. 이게 왜 있느냐 하면요. 이게 왜 있느냐 하면, 암세포가, 이렇게 만났을 때, T세포가 암세포 만났을 때, 암세포가 보니까, 암세포, 저 T세포가 너무 강해졌거든. 아시겠죠? 강해졌어. 그러니까 도저히 앞으로 자기가 마음 놓고 살 수가 없는 형편이 됐어. 그거를 감지하면 T세포가 이 B7이라는 민원 서류를 작성해서 이 CD28이라는 T세포의 민원 창구에 민원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T세포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T세포가 이렇게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이 암세포 속에 주입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 Destruction. 네. Destruction은 뭐예요? 파괴입니다. 암세포를 T세포가 파괴를 해요. 어떤 경우에? 암세포가 T세포를 보고, 야, 강해졌다. 나는 앞으로 이 사람 몸 안에서 뭐요? 살기 어렵겠다. 그러면, 나를 죽여주세요. 라는 암세포가 T세포한테 사망 신청서를 접수시켜. 그러면 T세포가 뭐라 그래? 자, 그냥 내가 죽여드릴게. 그래서 아주 우리 몸은 신사적이에요. 그리고 경우가 달라. 경우대로예요. 우리 몸은 이렇게 사기치고 이런 게 없어. 우리 내부 안에서는 다 철저히 경우가 밝아요. 그래서 이러니까 나는 암세포로서 더 이상 이 사람 몸에서 건강하게 살 수가 없다. 또 T세포 쪽에서도 내가 강해졌다. 내가 생기를 많이 받아서 뭐예요? 내 꺼졌던 유전자들이 다 켜졌다. 그러니까 나는 암세포님은 그냥
더 오래 내 몸에 살아봐야 별 볼 일이 없으니까 제가 죽여드리는 편이 낫겠다고 할 때, 그러니까 암세포가 강제로 죽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예, 네, T세포 강제로 암세포를 죽이는 게 아니라 T세포가 어떻게 정식으로 죽여주세요 라는 요청을 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여러분 벌써 오늘이 며칠이야? 6일인가요? 7일인가요? 6일. 6일째가 돼서 지금 벌써 다섯째가 됐네요. 3일이 넘었네. 작심 3일이 아니잖아. 그리고 이제 더 밝아지고 생기가 넘치게 되고, 이러면 옛날에는 여러분 몸속에 있던 암세포들이 T세포를 깔봤다고. 이제 며칠 지나고 생기를 받고 나니까 T세포들이 어떻게 왕성해졌어. 그러면 암세포들이 겁먹고, 안 되겠다. 죽여달라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민원을, 요청을 받고 T세포가 신사적으로 죽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몸 안에서 모든 돌아가는 것은 이, 정말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만든 몸이기 때문에 모든 유전자의 작동은 정의롭게 돌아가요. 사기치고 속이고 막 그런 거 없어. 자, 그래서 암세포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뉴스타트를 하면 면역 항암제라는 약을 뭐예요? 쓸 필요가 없죠. 오늘쯤 이제 암세포들이 민원 서류를 제출할 테니까. 그 뭐 부작용만은 이제 그 면역 항암제를 써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러면 이제 면역 항암제를 만든 제약회사나 의사들은 이 생기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떤 약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 약은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표적 항암제에서도 암세포가 속여 안 속여? 가짜 몸패를 자꾸 만든다니까. 그래서 내성이 생겨서 이제 표적 항암제 효과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 제약회사에서 생기를 받게 하는 방법은 모르니까, 이제 속이는 방법을 만들어내. 예를 들어서, 이게 T세포다. 이게 암세포다. 하면, 이 T세포에 수용체가 있어요. 이 수용체 이름을 과학자들은 PD1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필요 없어요? 이거는 의사들도 잘 모르는 거야. 아시겠죠? PD1. 그래서, 이게 뭐 하는 수용체냐면, T세포는 이 상대방 세포가 정상세포냐, 아니면 암세포냐를 구별해야 돼. 그 구별하는, 도구로서 이 수용체, PD1이라는 수용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용체는 뭐 하느냐면 누가 어느 세포가 정상 세포냐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 세포가 다른 정상 건강한 세포를 만났을 때는 이 T 세포가 아 너는 정상 세포구나라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이 상대방 세포가 진짜 정상 세포냐, 아니면 자기가 죽여야 될 암세포 같은 그런 변질된 세포냐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 세포들은 이제 이것이 정상 세포라고 합시다. 그러면 T 세포는 네가 정상 세포인지 아닌지 신분증을 제시해 봐. 그러면 정상 세포는 여러분 동그란 공 같은 물질에서 자 이것이 내 신분증이요. 그러면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이런 수용체에 이런 둥근 물질이 탁 들어오니까 딱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맞죠, 그렇죠? 너는 정상 세포구나. 그래서 파괴를 안 해, 안 죽여.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암세포는 이제 이런 게 없으니까 들키면 죽어 안 죽어? 죽게 돼 있어. 그런데 내가 건강할 때는 암세포는 만나면 다 죽어. 아시겠죠? 왜? 건강한 T세포가 오니까 암세포는 어떻게 하겠어? 죽여주세요. 그래서 죽인다고. 신사적으로. 죽여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암세포는 몸 안에서, 이야, 이 사람 몸 안에서 내가 살만 난다. 이 사람 맨날 스트레스 받고, 맨날 화내고, 맨날 걱정하고, 맨날, 그러니까 살만 해요, 안 나요? 그 T세포는 살만 나요, 안 나? 안 나잖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암세포가, 보니까 T세포는 빌빌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T세포는, 암세포가 비리비리 하니까 내가 저 T세포를 속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암세포가 이거를 만들어내. 왜 여기 이제 유전자가. 그래서 암세포에는 세포는 이런 거를 만들면 안 돼. 왜? 자기는 정상세포가 아니잖아. 그런데 암세포가 T세포를 보니까 비리비리 하거든. 그러면 내가 속일 수 있다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내가지고, 여기다가 탁 하니까 그러면서 암세포 뭐라 그래? T세포 보고. 나 정상세포요. 이게 이제 정상세포가 이거를 이런 물질을 PDL1이라고 그럽니다. PDL1. 기억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게 본래는 정상세포가 자기가 정상세포라고 하는 것을 T세포에게 밝히기 위한 물질인데 암세포에도 이 PDL1이라는 이거를 생산한 유전자가 있어. 있지만은 그건 꺼져 있어야 돼. 근데 T세포가 어리버리하면 뭐예요? 암세포가 T세포를 속일 생각을 해가지고 탁 채취해서 그러면 이 어리버리한 T세포는 뭐라 그래요? 신분증을 보고 이 신분증 가짜 신분증을 보고 뭐예요? 속아버려. 너는 정상세포군. 그래서 암 환자들의 T세포는 암세포를 잘 죽이지를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어리버리한 T세포들을 가능하면 빨리 어떻게 똑똑하게 싱싱한 T세포가 빠리빠리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생기를 줘서. 자, 그러면, 그래서, 자, 이제는 요거는 지워버립시다. 헷갈리니까. 그래서, 암 환자의 T세포가 이 암세포를 안 죽이는 이유가 밝혀진 거야. 아시겠죠? 이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서 제시하기 때문에 T세포가 속는단 말이야.
요거를 알아낸 거야, 과학자들이. 드디어. 그러면 무슨 약을 만들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 T세포가 바보같이 속아가지고 암세포를 안 죽이는 거야. 그러면 어떤 방법을 만들어낼까? 우리 사람들도 지금 다 머리가 똑똑해서 잘 돌아가요. 자, 여러분이 제약회사 사장이라면 어떤 약을 만들어내면 돼? 어떤 거를 만들어내가지고 그 약을 주사를 하면, 암세포를 속아서 암세포를 안 죽이든, 속아서 암세포를 안 죽이든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일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저 그림 보면, 혹시 꾀돌이들 없어요?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제약회사에서 어떤 걸 만들어내냐면, 자, 요거하고 가짜 신분증을, 어떻게? 가짜 신분증을 제약회사에서 만들면 돼. 그래서 주사를 놓으면 어떻게 될까? 이 가짜 신분증이 어떻게? 여기를 가서 이 PD-1이 이것이 더 이상 작동을 뭐요? 못하도록 만들어줘. 왜? 벌써 뭐요? 그러니까 이 어리버리한 T세포는 뭐요? 제약회사에서 만든 가짜 신분증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분증을 검사하는 기관인데, 이 암세포 신분증을 검사할 수 있어 없어? 암세포가 가짜 신분증을 제출해도 어떻게? 그거를 검사할 수가 없어. 왜? 제약회사가 만든 가짜를 벌써, 가짜가 거기 와서 탁 박혀 있으니까, 암세포를 만나도 뭐예요? 네가 정상이구나 하는 거를 그렇게 속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이 T세포는 암세포가 이 가짜 신분증을 들이밀어도 이 암세포가 가짜 신분증을 들이미는 건지, 하여튼, 이렇게 이미 T세포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가 돼버린 거예요? T세포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세포든지 만나면 무조건 너는 정상이 아니야! 하고 죽여야 돼. 그러니까 우리 여기 면역 항암제 치료를 받았거든요. 치료를 받으니까 암세포를 못 죽이든, 그러니까 제약회사에서 준, 그렇죠? 제약회사에서 준 이게 와가지고 여기를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요거는 뭐 하는 도구라고? 자, 이 도구는 뭐 하는 도구라고? 상대방 세포가, 예, 네, 자기 세포면, 그렇죠. 자기 세포라는 것을 감지하면 그 세포를 안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제약회사에서 이거를, 이런 거를 만들어내가지고 주사를 줘가지고 여기다 갖다 막아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정상인지 정상이 아닌지 뭐요? 상대방 세포를 감지할 능력이 없어. 감지할 능력이 없으니까 정상 세포까지도 어떻게? 죽일 수 있게 된 거야. 정상 세포가 나는 정상이야 하고 신분증을 내밀어도 이미 제약회사에서 만든
가짜가 거기 와서 탁, 응, 마비시키고 놓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T세포가 갑자기 뭐예요? 다 돌아보니까 다 가짜 뭐예요? 암세포가 집어요. 그래가지고, 예. 네. 어디 가죠? 자기 간세포를 가서 막 공격해서, 지금, 그래서, 이 면역항암제의 부작용으로, 자가 면역병에 걸리게 됐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면역항암제 때문에, 비리비리하던, 어? T세포가 갑자기 뭐예요? 온 천지, 온 몸에 있는 세포들이 전부 다 자기 눈에는 뭐예요? 암세포처럼 뭐예요? 막 간에 가서 간을 때려 부신다. 그래서 자가 면역병은 이 면역항암제 부작용으로서 나타나는 거야. 예.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T세포가 이제는 암세포를 죽일 수 있게 된 거야. 그거는 이 T세포가 진짜 강해져서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T세포는 어떻게,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그래서 이거를, 이런 거를 뭐라고 하면, 면역 관문 차단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면역 관문이 차단됐으니까 어느 놈이 정상 세포인지 어느 놈이 암 세포인지 뭐요 구별을 못 하고 나중에 보니까 차단이 돼 있으니까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다 무슨 세포로 보여 암 세포로 보이는 거야. 왜 이게 마비가 됐으니 제약회사 이런 거를 가서 여기 이 정상 세포인지 공격하지 말아야 될 정상 세포인지 공격해야 될 암 세포인지를 구별하는 게 이거는 마비를 탁 시켜 버리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래서 암 세포는 T세포가 자기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암세포 쪽에서 볼 때는 뭐예요? 이 비리비리한, 비리비리해가지고 자기를 공격하지 않고 속아서 공격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이것도 누가 사기친 거예요? 제약회사에서 사기치는 거지. 암세포를 속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속임수 가지고 되도록 우리 몸은 되어 있지, 뭐예요? 안타 우리 몸 안에 모든 과정은 경우가 밝다 그랬잖아요. 정의롭게 진행이 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암세포 쪽에서는 또 무슨 수를 쓰겠습니까? 어? 암세포 쪽에서는 살국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살국리를 하면 아까 표적항암제가 암세포를 때리면 암세포가 어떻게 하듯이 문패를 바꾸듯이 결국 문패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와 효과가 있다 그러다가도 뭐예요? 조금 치료를 계속하다 보면 암세포 쪽에서 문패를 바꿔가지고 또 멀쩡하게 살게 돼.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다른 면역항암제를 만들자. 이래가지고 면역항암제도 결국은 문패를 자꾸 바꾸기 때문에 내성이 생겨서 면역항암제 효과가 없어진다. 그래서 이 1세대, 2세대, 3세대 항암제까지 왔으나 여러분, 그래서 이 면역항암제는 그 면역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
와, 이 사람들이 이제야 뭐예요?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항암제를 만들었구나. 그래서 노벨상 받았어, 드디어. 그러니까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도 뭐 하도록 기다린 거야.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암세포를 죽여야지. 그런데 그거를 이제 충족이 된 거죠. 그런데 노벨상은 받았는데 계속 사용해보니까 뭐예요? 이거는 아무 암에나 써도 안 돼. 암 종류가 제한이 돼 있고 복잡해. 그래가지고 지금 면역 항암제 인기가 노벨상 받았으니까 인기가 막 올라서 대박 친 거지. 그래서 아마 돈 억수로 벌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인기가 내려가서 이것도 별 볼 일이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나와야 돼? 3세대까지 했으니까 제4세대. 제4세대 항암제는 어떤 항암제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첫날 잠깐 얘기도 해드렸는데. 보세요. 다 잊어버렸죠. 네.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정상세포로 돌아가게 돼 있다는 사실을 지금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암세포를 정상으로 돌리냐는 지금 구체적인 방법, 그것도 결국 뭐예요? 약을 발명을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제4세대 항암제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4세대는 cancer, 뭐예요? reversion. reversion이란 말은 복구, 전환, 뭐 이런 뜻입니다. reversion, 역전, 전환, 되돌아가기, 복귀, 암 복귀 현상을 이용해서 암을 치료해보자. 왜? 이제는 면역 항암제도 그렇고, 모든 항암제들 다 이때까지는 뭐예요? 암 세포 자체를 죽여서 암을 치료해보자. 이제 이까지 와서 면역 항암제까지 만들어서 죽여봐도 결국은 해결이 안 된다. 안 되니까 이제는 암 세포들을 정상 생활로 복귀하도록 어떻게 해볼까. 그래서 이제 여기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cancer cell 암 세포입니다. 이게 이제 normal cell. 지금 이 연구는 한국 카이스트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암세포가 노멀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 있는데 돌아가려면 뭐를 넘어서 돌아가야 돼? 이 높은 아리랑 고개를 넘어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아리랑 고개가 너무 높아가지고 지금 암세포들이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가 없게 돼 있다. 그러면 암 환자들에게 지금 이 아리랑 고개가 너무 높은 이유가 뭘까? 그래서 딱 보니까, 본래 우리 몸 안에서는, 여러분, 아까 우리 김성욱 씨가 암이나 감기나 다를 거 없다 그랬죠? 네. 그러면 진짜 그래요. 왜? 우리 모든 사람이 암에 맨날 걸려. 암세포가 맨날 생겨. 그래서 면역력이 약하면 암세포를 T세포 못 죽이고 있으니까 일시적으로 그러고 있다가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예요? 생기가 넘치게 되고 기쁜 소식이 오게 되고 그러면 또 생기를 받아서 T세포 유전자가 다시 켜지면 또 뭐예요?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고, 그래서 암 환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암에 걸렸다가, T세포가 더 건강해지면 뭐예요? 암 죽이고, 그래서 맨날, 우리도 감기기가 조금 있다가 뭐예요? 감기가 싹 나버리고. 그래서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코로나가 들어와도 어떻게 해? 흐지부지 나버려. 그래서 암도 꼭 같아요.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암세포가 생겨도 어떻게? 흐지부지 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예. 네. 그러니까, 뭐, 감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감기기가 조금, 감기기가 있다 그러더라도 다시 생기를 받아서 T세포가 강해지면 감기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암 걸렸다고, 여러분, 그 아까 김성욱 씨 그러잖아요. TV 뭐예요. 연속극. 그게 참 맨날 암 환자 나오잖아. 죽을만 하면 암 환자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다 이거요. 죽을 병이. 내가 이제 이 암 때문에 죽었구나. 그렇게 해서 유전자가 더 팍 꺼져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암 걸렸다고 난리를 치면 안 된다 이거죠. 면역력이 약해졌죠. 면역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암에 걸렸구나. 그러면 뭐야. 그동안에 T세포가 암세포를 잘 죽일 수가 없었구나. 그럼 지금부터 생기만 받으면 뭐 낫지 뭐. 그거를 모르면 뭐예요? 이거 어떡하지? 당신 때문이야 이랬었고. 아주 그 난리를 치면 더 유전자를 더 꺼버려. 자, 그래서 보니까 암세포도 이렇게 생겼을지라도 건강한 사람 몸에서는, 또 건강한 사람이 암세포가 생겼다. 왜? 유전자가 T세포 유전자 좀 꺼졌다. 왜? 스트레스를 좀 심하게 받았다. 그러면 암세포 생겨. 그러다가 생기를 다시 회복하고, 그러면 어떻게? 암세포는 정상세포로 어떻게? 돌아갈 수도 있고,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일 수도 있고,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왜? 오늘 아침 강의 여러분 들으셨다시피, 암세포 속에 있는 변질된 DNA도 다시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다 생기만 받으면 될 수 있는 일이야. 자,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이렇게 좀 기가 좀 막힐 일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어서 이렇게 암세포가 생겼다고 하면, 그 요런 다섯 가지 물질들이 있어. 다섯 가지 물질들이, 요 물질들만 잘 생산이 되면, 요런 물질들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아까 아침에 강의해드린 대로 DNA가 망가지면 그 DNA를 복구시키는 몇 가지 물질이 있습니까? 세 가지. 예, 소방관 아저씨, 예, 수리공 아저씨, 바느질 아저씨. 그 세 가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다고. 그래서 생기를 받으면 그 세 가지 물질이 생산되면 망가진 DNA가 어떻게 복구가 되는 거야.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요. 그래서 암세포가 돼도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지금 이 유전자가 다시 생기를 받아서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해내면 이 암세포를 어떻게, 이 아리랑 고개를 넘어서 정상세포로 가도록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뭐냐? 이 높은, 이 유전자가 다 꺼져 있으면, 이 아리랑 고개 높을까, 안 높을까?
그래서 높아서 암세포, 정상세포로 돌아가기 힘들어. 그런데 이 유전자들이 다 생기를 받아서 켜져서 이 다섯 가지 물질이 생산이 잘 되면 아리랑 고개가 낮을까, 안 낮을까? 점점 낮아지면 그때 암세포들이 정상세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금 과학자들, 카이스트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다섯 가지 물질이 왜 생산이 안 되느냐 이거야. 생산이 안 되니까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가 없어. 왜? 아리랑 고개가 너무 높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약회사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생기란 걸 모르니까, 이 생기만 받으면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 있으니까 그 생기로 그 유전자만 켜주면 이 다섯 가지 물질이 다시 생산이 돼서 아리랑 고개를 낮춰주면은 암세포 정상세포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모르니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지금? 약을 만들어야 돼. 약을, 지금 어떤 약을 만들려고 하면, 지금, 이 SETDB1이라는 이 물질이 너무, 이 물질은 뭐 하는 물질이냐면, 유전자를 끄는 물질이야. 어떤 유전자를 끄는 물질이야?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꺼서, 이거를 충분히 생산되지, 못하도록 하는 물질이 이거야. 이게 너무 많이 생산돼, 암 환자에게는. 그러니까 암 환자의 몸 안에서는 이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아가게 하는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을 잘 뭐요? 못하도록 하는 물질, 이 SETDB1이라는 물질이 너무 많이 생산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제약회사 측에서는 무슨 물, 어떤 약을 만들어 놓으면 돼요? 쉽잖아요. 지금 문제가 뭐예요? 이 SETDB1, 이 파란색 물질이 너무 많아, 많이 생산되고 있어. 그래서 이 좋은 다섯 가지 물질이 생산이 못 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제약회사에서. 이거를 망가뜨려야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거를 망가뜨린 약을 개발 중에 있다니까요. 뭐 하면 간단히 끝나는데? 그렇죠. 생기를 받으면 간단한 얘기인데. 그러면 저거, 이제, 그 파란색 저 SETDB1을 망가뜨리는 약을 개발했다. 그러면 또 성공했다. 예, 그러면 또 노벨상 받을지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길까? 그 약의 부작용이 또 생긴다니까. 인간의 기술로는 해결이 돼 안 돼? 안 돼. 하나님의 생기만 들어오면 아주 순순히 부작용 없이.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물질만이 생산되어야 되니까 SETDB1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면 돼? 하나님이 그 유전자를 끄고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를 어떻게 켜주면 아리랑 고개가 어떻게 낮아지고 평평한 고개가 되면 암세포들이 짐 싸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야. 박수.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얼마 안 돼서 그런 날이 올 겁니다. 뉴스타트야말로 뭐예요? 진정한 의학이다. 아시겠죠? 인간이 하려고 하는 게 지금 다 대박 쳐서 돈 벌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기는 공짜니까 돈은 못 벌어.
제가 여기서 아무리 여러분 생기가 나도록 해도 그 생기가 이상구 거 아니잖아. 좀 내 거였으면 내가 돈 끌 텐데. 그러나 하나님 거라고. 생기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러나 이 약이 나오면 어마어마하게 비쌀 거예요. 비싸고 또 결국 써보니까 뭐예요? 예상치 않았던 부작용이 돼. 그 결국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갈 때까지 가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너희들 다 모든 너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총동원해서 한번 해봐. 그래서 안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안 되면 결국 생기로 돌아와라. 여러분은 벌써 생기로 돌아오셨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주치의는 이제 바뀌었어요. 누구누구에서 이상구로 바뀐 게 아니라, 여러분의 주치의는 여러분의 유전자 글자를 만드신, 그리고 모든 치유 프로그램을 다 이미 만들어서 우리 몸에 유전자에 입력해 놓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치의가 된 것입니다. 걱정을, 그러니까 걱정 있어 없어요? 이제 걱정하지 말자, 이 말이야. 아시겠죠?